처음 만난 원진이는 팽이놀이 중. 열심히 팽이 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점심밥 먹을까? 아니요. 왜 안 먹어? 저녁에 먹어요. 지금 점심때야. 지금 이렇게 2시 넘었으면 점심밥을 먹어야 돼. 원진이 아까 배고프다 그랬지? 아닌데.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엄마는 밥 먹기를 거부하는 원진이에게 조금이라도 먹이고픈 마음에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리 와, 빨리 와. 아닌데. 빨리 와. 아니, 그냥 먹어도 되는데. 뭐가 별로야?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따라 들어오긴 했는데요. 빨리. 밥상 앞에 앉는 것조차 너무나도 하기 싫어합니다. 먹어. 똑바로 앉아. 엄마는 TV까지 끄면서 식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생일 와. 원진이는 밥을 보자마자 더욱 시무룩해질 뿐입니다. 원진이의 식사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밥부터 한 입 먹어보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바로 밥그릇을 슬그머니 밀어내버립니다. 먹을 거야? 네. 먹기 싫어? 네. 뜨거. 이번엔 밥그릇을 아예 치워버리기까지 하네요. 왜 맛이 없어? 네가 싫어하는 음식만 있어? 네. 원진이 어떤 음식 좋아해? 밥 말고. 응. 계란 후라이 해줄까? 아니면 소세지 튀겨줄까? 소세지. 소세지 치고 튀겨주면 밥 먹을래? 응. 아니야. 소세지 튀겨도 안 먹을 거야? 응. 밥 먹는 양이나 그게 아예 일반 평범 사람들보다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뭐 간식을 줘도 안 먹고 배 안 부르다는 소리만 해요. 배부르니까 안 먹는다 소리밖에 안 해요. 밥이 싫으면 이거라도 먹어. 밥 좋아. 엄마가 파프리카를 권하자 대신 밥그릇을 챙겨오는 원진이. 파프리카는 가까이 두는 것조차 싫은지 바로 치우고 맨밥만 먹기 시작합니다. 반찬도 먹어.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반찬을 한 입 먹어보는데요. 파프리카만은 엄마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파프리카, 시금치, 가지나물은 맛이 없어? 응. 입에 음식을 가득 문 채로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진이.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본격적으로 밥상 위에서 팽이 돌리기를 합니다.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단 한 입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팽이만 바라볼 뿐입니다.